여러분은 임대주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이 소규모 아파트나 원룸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일반 동네 안에 다가구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주택가의 한 빌라.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9년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입주 대상자로 주변 다른 빌라의 30% 수준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만 3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죠. 저는 35만 원 가는 돈을 주다가 여기 오니까 제가 전기도 조금 아껴 쓰고 도시가스도 조금 아껴 쓰고 이러면 한 13만 원, 15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집세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정해진 임대주택이 아닌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고른 뒤 전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과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정 등이 대상으로 대구의 경우 5,500만 원, 경북은 4,500만 원까지 전세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옛날보다는 4배 가까운 금액을 학원에 투자를 한다던가,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의 공부를 다양한 방법에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사업이 인구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과 영천, 칠곡군 등 경북 6개 시군이 추가돼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거주를 영위하실 수가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이런 형식의 임대주택 9천 세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200세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